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 세우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것을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다움으로 표상하는 죄 없음, 마음이 꾸밈이 없이 순박하고 참됨, 자연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음, 욕심 없음은 모든 어린이들의 품성도 아니지만 그런 어린이 같은 품성을 넉넉히 가진 어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른보다도 훨씬 더 포악한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 같은 어른,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뮤슈킨 공작 같은 사람도 있죠.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다툼의 한 복판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를 곁으로 불러 세우신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선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여자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에 속해 있었고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부모와 어른에게 생존을 의존해야 했고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어린이다운 품성이나 성격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크기를 율법의 준수, 그가 성취한 업적,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명성과 권력과 신체적 힘, 아니 심지어는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이라는 정신적 도량의 크기로만 결정하는 세상에서 어린이는 아주 작은 사람이죠. 첫째가 아니라 꼴찌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이 이미 그리고 충분히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어린이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마가복음은 한 술 더 나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여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격도 아니고 성품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행위는 자선이나 휴머니즘도 아닙니다.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 가장 낮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이고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어린이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들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대하는 어린이를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권력과 재력, 힘과 능력, 명예와 존경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믿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 자비롭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었고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받은 사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단지 겸손한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내 주변에 약하고 작은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 실업자들, 군살 박힌 손을 가진 노동자들, 노숙자들, 성소수자들, 바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자연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니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니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이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우리를 낮추오니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드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